차입 공매도 효과, 레버리지 최대 10배, 비과세까지 안 할 이유 없잖아. 키움에서 CFD 주식 거래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도 뭐 거의 이머징 시장 움직이듯이 움직여요. 어? 안 망했어요? 미국 시장이요? 네. 뭐 망하면 좋겠어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딱히 어제 여러분 아니면 아닌 이유를 대보세요. 어제 우리나라 그 지난주 금요일 아니 지난번 금요일 날 아니 9일 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한마디 했죠. 팬데믹 현상이 매우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그때 반영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하락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트럼프가 그 급여세 인하 0%로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민주당에서 이거 반대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또 선거철이라는 말이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재정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0%까지 25%에서 0%로 줄인다는 뜻은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후 들어서 빠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뭐였냐면 그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날 600명이었으니까 400명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런 흐름이 좀 전해지면서 하락 출발을 했고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약세를 확대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팬데믹 현상 그 발표를 했지만 그때 보통 그런 거 발표하면 쭉 밀려야 되는데 그냥 슬슬 흘러내린 거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2700포인트 S&P 500 기준으로 그 정도 선까지 빠지고 나선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펀더멘털상 보면 12개월 포워드 PER이나 뭐 이런 것도 10년 평균 근접 보니까 적금 매수에 유입된 거죠. 그러면서 낙폭을 좀 소폭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18년도 9월달 고점 찍고 12월 24일날 26일날 아침에 저점 찍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20%가 넘었습니다. 고점 대비 20% 넘었었고 그날 26일날 그것 때문에 반발 매수에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었죠. 근데 이제 뭐 나사기야 종가 기준으로 22% 마이너스였으니까 약세장에 돌입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부터 2019년도 초반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붙으면서 그 뭐 쭉 끌어올라갔죠. 자 그러면 미국 증시도 지금 현재 고점 대비 20%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 반발 매수가 유입될 거냐, 아니면 그 하락 요인들이 여전히 시장에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2018년도는 경기도나 이슈가 불거졌지만 그때 이제 장단기금도 역전되고 어쩌저쩌고 하면서 경기도나 이슈가 불거지긴 했지만 그게 이제 현실화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은 악재성 재료가 해소가 아직은 유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이 모든 이슈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적으로 재무부가 그 납세 기간을 연장 이것만 해도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그 지출 효과가 좀 있다라는 분석들도 좀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감안을 해보면 그렇죠. 조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향을 안 받죠. 그만큼 아니 근데 저기 그 세금을 깎아주고 뭘 해도 돌아다닐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이탈리아는 지금 완전히 다 모든 데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장중에 또 그 메르켈이 한마디 하죠.
막을 수 없다. 70% 늦출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그런 대응이 지금까지 이 바이러스를 그 대처하는 그런 그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독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열심히 찾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은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곳곳에서 집단 감염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주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다가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리겠어요. 사람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하면 안 되죠. 네, 방송 중이라도 열심히 씹으려야 되겠어요. 네. 예. 가봅시다. 기침 좀 하지 마. 장난으로라도.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증시 하락 요인이 두 가지였죠. 아니 뭐 가장 큰 거는 공포심리. 공포심리. 근데 그 공포심리를 자극한 건 두 가지. 하나는 미국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 WHO에서 팬데믹 발표를 해버린 선포를 해버린 거. 그 다음에 뭐 격가지로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애플의 투자 의견에 아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거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거야 다 보면 다 코로나 이슈니까. 자 그러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 1900도 깨지고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랬는데 그 하락 1900 한 20-30포인트에서 1900까지 쭉 밀렸던 요인이 결국은 미국의 1000건 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부터 밀렸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는 미국 시장 오늘 폭락의 원인 중에 하나였으니까 어제 선반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지난 9일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선반장이 돼 있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여기서 더 빠질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나가 있죠. 이 코로나 이슈가 더 확산이 되면 최악의 경우로 산정할 경우 우리 미국이라는 소비 국가가 멈춰버리 소비가 멈춰버리면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 이익은 급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를 비롯해서 미 행정부 쪽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현 시각에 트럼프가 월가 금융권 사람들하고 좀 만나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긴 별로 안 친한 사이들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그러니까. 키우니 어쩔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아침 10시에 트럼프가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거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그때 4월 달에 신종플루가 미국에서 처음에 발병하고 이게 급증을 하면서 10월 23일 날 오바마가 여기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하거든요.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행정부가 의회 통과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자금들을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은 견고하게 움직였죠. 그 다음에 신종플루처럼 팬데믹 현상이 발생을 했었던 시기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금융위 끝나고 그 금융위 때문에 각국의 공조를 해서 금리인하도 하고 재정지출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흐름에 의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이 4월 말 정도에 신종플루가 처음에 발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미국이 한 4%가 폭락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면서 곧바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올라갔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10시에 비상사태 선포를 하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지출들을 급증하게 만들겠다. 이건 우리나라 중에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과 달리 어제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트럼프에 대한 기대. 참 트럼프로도 기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저녁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포감이 이길 거냐 또는 기대 심리가 이길 거냐가 관건인데 이것들을 트럼프가 10시에 어떠한 내용들을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CNN인가 어디서 저기 그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된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공개한 게 있죠. 뭐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한 45도 각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났었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는 거의 90도 각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공포가 좀 그래프의 각도가 좀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공포는 누그러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은 중국은 이미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확진자 전체 수가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에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나타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밑에 있는 게 스페인인가 그렇잖아요. 스페인은 그 3일 내로 우리를 따라잡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게요. 예. 겁나죠? 이게 이제 코로나 이슈가 이게 전염이 빨리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포감이 확산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끊어놓는다는 게 더 문제예요.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거기다가 또 이번에 이제 중국이 우한을 막았잖아요. 그 중국이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전 국을 이제 이동 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향후에 새로운 질병 사태가 발생을 하면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스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 문화가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처럼 수출의 전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동양인들이 유럽이나 미국 가면 그 사태를 당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인종차별주의가 좀 더 격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게 이번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게 단순하게 경제라든지 이 주식문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그거를 또 조장하는 일본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 애들이 이번에 마스크 지급하는데 사이타마에 있는 조선인 저기 학교만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거 정말 가서 모가지를 자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오늘 그 페이스북 보니까 상승하겠군. 근데 안 올라가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저기 그 담화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